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브레인 TV의 서가산입니다. 오늘도 사진만 보고 자기가 있는 장소를 지도상에서 알아맞히는 게임, 지오캐서라고 하는 이 게임을 한번 해볼 건데요.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제 채널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구독을 해주시면 저에게는 큰 영광이겠습니다.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미 구독자이신 분들은 어서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자, 이 게임은요, 25,000점이 만점이에요. 근데 25,000점 맞기는 참 어렵고요. 2만 점만 넘어도 아주 잘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 한번 도전해 보시죠. 아마 하루에 한 번의 도전을 아마 공짜로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아마. 자, 여러분 이 게임은요, 지리 감각을 키우는데 도움이 되고요. 추리력을 키우는데도 조금 도움이 됩니다. 자, 오늘의 도전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디가 나올까요? 두근두근합니다. 자, 도전 시작! 자, 봅시다. 시간 제한이 있어요. 3분 동안에 맞춰야 됩니다. 빨리 나와야 되는데, 그죠? 자, 어딜까요? 딱 보아하니까, 조금, 언덕이고, 약간, 사람들을 보아하니, 브라질 같은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 브라질. 약간 열대 같지 않습니까? 열대 같고요. 여러분, 저기 보면, 저 문자를 이제, 저기다. 문자가 뭐 어떻게 써 있는지, 무슨 나라, 어느 나라 언어인지를 한번 보면. 볼까요? Take two. 저쪽으로는 못 가게 돼 있네요. 이쪽으로 가게 돼 있네요. 야. 코코 봄? 이게 뭐라고? 야, 이거 혹시 남아프리카 공화국 같은 데가 아닐까 이런 또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왜 그러냐면 지금 영어를 쓰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근데 아까는 사람들 흑인이었잖아요. 뮤지엄, 무슨 뮤지엄이라고 돼 있네. 야, 여기가 무슨? 야. 지금 우리 동네는 지금 방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조심하라고. 그렇지? 여러분, 그 유대인 그런 거 같은데, 여러분, 그거 보면, 반 조셉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니까, 네덜란드 계통에 있다. 그러면, 남아프리카 공화국 옛날에 보어인이라고 해서, 네덜란드인이 있었잖아요. 그쵸? 네덜란드인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혹시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렇게 화질이 이렇게 흐리죠. 여러 가지 봤을 때 남아프리카 공화국인 것 같은데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어딘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대도시 같진 않죠? 그렇죠? 케이프타운 같진 않은데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도 최선을 다해서 추측을 하는 거지 뭐 어떻게 정확하게 맞출 수는 없는데요. 어디일까요? 좀 약간 이렇게 산맥이 있는 거 보니까 산 쪽인 것 같은데. 그러면 이쪽이 산 쪽인데. 이쪽으로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맞았죠, 여러분? 그런데요, 남아프리카 되게 크잖아요, 남아프리카 공화국도. 그래서, 여기였어요, 여기. 그죠? 케이프타운은 저 위쪽이었습니다. 그래도 뭐, 저는 뭐 최선을 다했고, 이 정도면 만족합니다. 그래도 3,547점. 지금 바깥에서 우리 동네는 장흥인데요.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주의하라고 하는 방송이 계속 나오고 있네요. 아이고, 지금 나라가 난립니다. 그죠? 전 세계가 난리네요. 그렇죠? 야, 여기는 보아하니 미국 같기도 하고요. 지금 이거 픽업트럭인 것 같죠? 그러면 미국일 가능성이 많고요. 그다음에 미국이더라도 여러분 중서부나 이렇게 좀 그런 쪽일 가능성이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자 가보죠 뭐 일단은 여기 지금 뭐가 나와 있는데 여러분 그 항상 되게 조심해야 됩니다. 영어로 돼 있는 거 보니까 일단 그 제가 봤을 때 미국인 것 같고요. 도로도 널찍널찍한 것이 보면 미국인 것 같다는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미국은 여러분 엄청나게 큰 나라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요즘에 그 미국 탐험이라고 하는 채널 그
그거를 좀 운영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보면, 미국 채널을 보면, 미국 탐험을 해보면 지금, 10일 동안 하루에 한 주씩 하고 있는데, 지금, 야, 진짜 해야 될게 너무 많아요. 미국은. 846번 길, 846번 길인 거. 미국은요, 진짜 넓은 나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잘못 찍으면요, 크게 틀립니다, 여기서는. 그렇죠? 그러니까 신중을 기해야 되고, 이걸 보면 픽업트럭 같은 거 이런 거 보면은, 그죠? 쉐보레죠, 지금. 이런 거 보면 미국인 게 거의 확실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차종을 봐도 대충 그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맞출 수가 있어요. 왜냐면, 여기 보십시오. 픽업트럭 되게 많잖아요. 여기저기 다 있죠? 이런 나라는 미국밖에 없어요. 근데 보니까 어딜까요? 미국의 약간 남부 같죠? 남부. 근데 또, 아, 이게 참 찍기가 어렵습니다. 어쨌든 동부는 아니에요. 숲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거 보니까. 아, 그러면 어딜까요? 여러분, 그래서 846번 길이었죠? 그거를, 근데 그런 것도 길도요, 너무 많아가지고 그것도 하나의 지표가 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아, 오클라호마 캔자스 같은데 이런 데일 수도 있고요. 846번. 846번 도로. 더 들어가야지 또 이런 도로가 보이잖아요, 지방도는. 아이고, 참, 이거 어렵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요. 그러면 조금,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동부는 아닌 것 같고, 중부에서, 이쪽에 사막이 있는 곳도 아닌 것 같으니까, 여기서 여기하고, 그리고 미줄이 아칸소일 수도 있으니까, 요 직사각형을 이렇게 설정해서, 거기서 가운데인 여기로 찍어 봅시다. 아, 여러분, 보십시오. 242km밖에 안 떨어졌죠? 예. 아, 다행입니다. 미국에서 242km밖에 안 떨어졌다는 거는 이건 진짜 기적입니다, 기적. 예.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만약에 아까 전처럼 이렇게 직사각형을 설정해서 그 가운데를 찍으면 크게 틀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방식으로, 오류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요령 있게 점수를 얻어내시기를, 여러분, 한번. 추측을, 저기, 좀 그거를 추천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여기는 딱 보아하니까, 와, 약간 유럽풍인 것 같은 느낌. 여러분, 그게 있고요. 딱 보면, 이거 알프스 같죠? 여러분, 스위스인 것 같은 느낌이 강하게 몰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 이거 보십시오, 여러분. 야, 아름답다. 기가 막힌 풍경. 근데 스위스가 가만있으면 어디에 보이냐? 스위스가 남쪽으로, 아, 스위스래요. 알프스가 남쪽으로 보인다. 그러면 북쪽에 스위스. 인것 같은데, 아닐까요? 함부로 단정하긴 어렵죠. 하지만, 풍경이 너무 예쁘고, 여러분, 이거 맞아요. 저 이거 봤습니다. 이런 지형을, 제가. 여기. 이런 거 나와 있으면 이거. 그쵸? 여기. 이쪽으로 더못 가네. 스위스입니다. 와. 이거 어저께 나온 문제예요. 아, 이거는. 어저껜가 그저께 나왔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그때 틀려가지고 여기를 핀란드로 뽑았다가 땅을 치면서 후회한 적이 있습니다, 이거. 아, 캐나다로 찍었다가. 아, 진짜 너무 아름다워. 이 문제가 다시 나올 수도 있구나. 야, 이거 참 신기하네요. 자, 이거 뭐 고민하지 말고. 이건 뭐 그냥 나한테 주는 문제네요. 봐봐. 여기죠. 스위스가 여긴데. 어디였더라? 네. 이쯤이었던 것 같아. 자. 94km 떨어져 있는데네요. 예. 가깝죠? 그죠? 그래서 4694점 받았습니다. 뭐, 보너스 게임이네. 오늘 잘하면 이거 2만 점 넘을 수도 있겠는데요? 자, 보자. 자, 4라운드입니다. 자. 아름다운 스위스를 관람하셨고요. 이거 어디야, 여기는. 아, 못 사는. 야, 딱 보니까 애들이 라틴계처럼 생기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딱 보아하니, 브라질 같은 느낌이 지금 팍팍 들고 있습니다. 브라질 같은 느낌. 아니, 브라질은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 브라질은 진짜. 스링크, 아부하. 테리아가 마르가사마. 남미인데, 브라질인 것 같은 느낌이 확 들거든요. 아, 이게 저기 스페인어인지 포르투갈어인지 이것만 알면은
할수 있는데. 아, 아니구나. 여러분, 보세요. 아, 지금 라틴 계통이 아니라, 이거 무슨. 뭐야, 이거? 이거 뭐야, 이거? 이건 동양인? 인도네시아인가? 여러분, 이런 거 보면 인도네시아 같죠, 그쵸? 이슬람인 것 같은데. 아, 인도네시아인가 보다. 여러분, 인도네시아예요,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인 것 같고, 지금 보아하니, 내가 왜 그거를 브라질이라고 생각했지? 아까 라틴 사람처럼 생겼는데 그게 아니라, 아시아인이었나 봐요. 와, 이거 지금 우기에 찍었나 봐요. 와, 진짜. 아, 필리핀인가? 아니야, 필리핀은 영어를 쓸거 아닙니까? 그쵸, 이슬람 계통인도 아니고요, 그쵸? 필리핀은? 필리핀은 기독교죠? 여러 가지, 아이고, 지저분해, 여기, 진짜. 아이고, 진짜. 사람들 한번 다시 볼까요? 이렇게 보니까 또 동양인처럼 보이네, 그죠? 동양, 저, 동남아시아 사람처럼 보이네요. 저거, 저 인도네시아 국기 아닌가요, 저거? 그때는 휘날리는 거? 어디 갔어? 인도네시아인 것 같습니다. 40초밖에 안 남았는데. 근데 인도네시아라고 해도 어딜까요? 남쪽인 것 같은데. 적도 부근인 것 같죠? 인도네시아에서도 이쪽, 이런 데일 것 같아요. 아, 인도네시아는 맞았는데. 아, 이런, 뭐야. 야, 이거 봐. 인도네시아 이렇게 넓네요? 와. 야, 여러분. 여기서 여기도 인도네시아인데 1900km나 떨어져 있어요. 야, 어마어마하게 떨어져 있네. 야, 이거 진짜 인도네시아라는 게 엄청 큰 나라구나. 야, 너왜 이쪽이냐? 이쪽을 찍어야 되네. 야, 인도네시아도 진짜 맞추기 어렵네요. 아, 이것 때문에 그거겠네. 2만 점못 넘겠네요. 아, 자, 이제 마지막 라운드입니다. 15,000점만 넘어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길이 널찍널찍하고, 지금 보니까, 미국인 것 같습니다. 미국인 것 같고요. 미국에, 미국인 것 같죠? 미국인 것 같아요. 저 이쪽으로 가봅시다. 뭐라고 써 있습니까? Available 써 있고, Bone Town Limit. 여기 픽업트럭 같은 거 많이 있고, 약간, 와, 여러분, 보세요. 여기 가만 있어요. 눈온 건가? 사막 같지 않았습니까? 사막? 사막엔 눈이 왔다? 이상. 어디지? 유타주인가? 로즈웰. 여러분, 로즈웰. 로즈웰 어딨어요? 그거 아닌가? 51구역? 네바다주다, 네바다. 그죠? 네바다주. 우와. 그쵸? 네바다주에 있지 않았었나요? 로스웰, 무슨 뭐 공군기지. 여기도 트럭, 픽업트럭 많죠? 여러분, 그쵸? 미국이에요, 미국. 로스웰이 어디지? 로스웰이? 네바다인가? 네바다 여기인가? 오스틴, 유레카, 찍스, 스프링 크리크, 엘코. 찰스턴? 어디야? 아, 네이버 레이첼 히코? 여긴 어디야? 유타주는 아닌 것 같은데? 라스베이거스, 아리조나? 아이고, 모르겠네. 엘파소? 있는 저쪽 뉴멕시코인가? 네바다주였던 것 같아요. 네바다주에 로스웰. 아, 뉴멕시코주였네. 아,
아깝다. 아, 왜 뉴멕시코는 생각도 못했지? 뭐 어쨌든 그래서 2,458점을 받았네요. 사막 여러분 여기 네바다, 아리조나, 뉴멕시코, 그다음에 텍사스의 저쪽 이쪽 텍사스의 일부, 그다음에 콜로라도는 또 일부, 유타주, 네바다주 여기가 사막 지형이 좀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여기서 요 중간을 찍었으면 그쵸? 좀덜 틀렸을 텐데. 에이, 아깝네요. 15,000점은 넘었네요, 그래도. 예. 오늘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내일 또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